안녕하세요. 다육소바입니다. 오늘 부추, 두단, 김치 좀 담아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화산정, 대충 이렇게 해서 조금밖에 없어서 싹 붓고 사다로운 게다 떨어져 가지고 조금 있어서 여기다가 직간장 조금만 넣을 거예요. 삼삼하게 담을 거니까 여기다가 매실청 여기 4년 됐어요. 3년 됐나? 4년 됐나 모르겠다. 매실청을 이만큼 넣고 고춧가루 내일 모레 남편 생일이라서 이거저거 만들고 있습니다. 미리 아이들 온다 그래서 또 싸주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저거 막 다치려고 청양고추를 넣을 거예요. 칼칼하게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이거 곁들여서 이거 먹으면 개운하고 맛있거든요. 소금 넣고 양념은 이거 끝났어요. 그래서 국물이면 돼요. 여기는 마늘 넣을 필요도 없어요. 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양념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마늘 넣으면 마늘 냄새가 들어가면 부추들의 향기가 없어지니까 저는 마늘 안 넣어요. 파김치하고 부추김치는 마늘 안 들어갑니다. 그래야 제맛이 나요. 감칠맛도 나고 이 부추의 독특한 향기를 먹기 때문에 여기 마늘 파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안 넣어도 돼요. 써 잘못 넣으면 안 넣고 이렇게 살짝 버무리세요. 밥비병으로 되고 고기 구워서 이렇게 쓱쓱 올려서 먹어도 좋아요.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올려서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되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목엽살 수육을 해서 똑똑똑 3등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부치는 게 좋아요. 길게 무치면 엉켜가지고 먹기도 나쁘고 버무릴 때잘 섞어주세요. 그렇거든요.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요런 길이로 해가지고 무치는 게 좋아요. 다 묻혀졌어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죠? 먹어볼까요? 맛있다. 어째 간이 이렇게 딱 맞지? 완성됐습니다. 이거 금방 숨이 죽어서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뚜껑 늘리면서 담으면 오이하고 섞어서도 담아놓고 있는데, 이게 요거는 그냥 고기에다가 척척척척 올려서 먹을 거니까 그런 거안 넣고 그냥 부추 겉절이에요. 부추 겉절이. 통이 딱 맞네요, 계단이. 맛있어요. 꼭꼭 눌러서 김치 냉장고 넣어놓으면 아주 맛있는 김치 겉절이. 김치도 되지만 겉절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장마전에 얼른 사다가 담아놓으세요.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여러분, 맛있게 생겼죠? 좀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안녕.